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월 중순쯤 되었을 때 정원의 모습입니다. 자, 지금 3월 중순쯤 되었을 때는 새로운 잎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새싹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. 자, 지금 보이는 거는 홍단풍 밑에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벌개미치 새잎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. 보이십니까? 그리고 그 옆으로는 국화가 또 잎을 점점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튤립도 몇 개가 이렇게 보이네요. 원래 튤립이 굉장히 잘 자라는 편이었었는데, 현재는 튤립이 조금밖에 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앞쪽으로 한번 보시면, 지금 보이는 것은 튤립입니다. 튤립을 일렬로 이렇게 열을 지어서 잘 심어 놓아서 지금은 튤립에 새잎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원래 튤립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심겨져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요 위치가 그늘입니다. 그래서 튤립이 그렇게 잘 자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꽃이 피는 그런 식물들은 햇빛을 잘 받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될수 있으면 햇빛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심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튤립도 이렇게 보이고요. 그리고 튤립 앞쪽으로도 벌개미치를 잘 심어 두었습니다. 그래서 벌개미치의 새잎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이는 이렇게 풀처럼 보이는 거는 꽃무릇, 우리가 보통 상사화라고 말하죠. 그래서 꽃무릇인데 잎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잎과 꽃이 만날 일이 없다고 상사화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. 그리고 뒤쪽으로 보이는 거는 동백입니다. 역시 햇빛이 좀잘 비추는 곳에 있으면 꽃이 빨리 필 텐데 아직 꽃 봉우리만 맺혀 있고 꽃은 피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조금 있으면 아마 꽃이 필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이는 것은 청단풍입니다. 청단풍도 지금 원래 달려있던 잎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새 잎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홍단풍입니다. 홍단풍인데 홍단풍도 역시나 잎이 지금 옛날 잎은 거의 다 지고 새로운 잎이 또 나오는 그런 중입니다.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요? 주목입니다. 그래서 주목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살수 있다는 것으로도 유명한 나무입니다. 주목을 처음에 큰 것을 구해서 심어두어서 생울타리가 자라기 전까지 차폐 기능으로 이렇게 잘 사용을 했던 그런 주목입니다.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자란 편입니다. 자, 주목 보이시죠? 자,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이는 가지만 보이는 요 나무는 칠자화라고 말합니다. 칠자화는 꽃이 두번 핀다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얀 색깔의 꽃, 그 다음에 붉은 색깔의 꽃, 요런 형태로 보이는데요. 꽃과 잎이 색깔이 이렇게 달리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칠자와 두 가지의 꽃의 형태를 볼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.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꽃도 나오고 잎도 나오겠죠.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. 그리고 옆에 차폐 기능으로 별도로 심어둔 생울타리 레드로빈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다 심어 두었는데요.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올라오는 식물 보이십니까? 요렇게 올라오는 식물 수선화입니다. 요쪽에도 지금 보이시죠? 역시나 요 지역도 햇빛이 조금 잘 든다면 벌써 이렇게 꽃도 피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 어두워서 아직 꽃이 잘 피지 않은 그리고 잎만 올라오는 그런 상태입니다. 지금은. 밑에 보이는 거는 국화의 종류인 가든맘 국화입니다. 가을이 되었을 때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는 그런 국화인데 보통 국화와는 생긴 게 약간 다릅니다. 꽃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피고요.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앞쪽으로 보이는 건 주목입니다. 키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. 그리고 옆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나무는 서부 해당화입니다. 처음에는 작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자란 편이고요.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꽃이 피는데 흰색과 분홍색 꽃이 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나무입니다. 만약에 주택을 지으신다면 이 나무를 심어 두면 굉장히 보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앞으로 보이는 거는 항상 잎이 푸르게 보인다라는 사철인데 사철 중에서도 황금 사철입니다.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이는 거는
가시 나무입니다. 자, 처음에는 괜히 약한 거를 심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되어서 키가 많이 자란 편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거는 잎이 주황색으로, 아니, 꽃이 주황색으로 피는 금목서입니다. 금목서도 햇볕이 좀잘들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 훨씬 더잘 자랄 텐데 약간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꽃이 피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도 좋은 그런 금목서입니다. 그 옆으로 보이는 거는 목련이고요. 백목련입니다. 목련도 빨리 커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옆에 보이는 거는 이제 과일 나무인데요. 알프스 오토메라고 굉장히 작은 사과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작은 사과가 열리는 알프스 오토메 나무입니다. 맛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가을쯤 되면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거는 자두나무입니다. 이렇게 심어두었는데 처음에는 몇 개가 이렇게 열렸지만 좀 수확이 약한 편입니다. 그런데 이제 올해는 조금 연구를 한 다음에 수확을 좀 많이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, 역시나 이것도 지금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맺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이거는 미산딸 나무라고 말합니다. 꽃이 피면은 굉장히 큰 꽃이 피는 아름다운 그런 나무입니다. 3월 중순쯤에 주택의 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둘러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잎들이 나오고 한창 꽃이 피는 그런 준비를 할 때입니다. 아마 4월달쯤 되었을 때는 굉장히 멋진 그런 정원의 모습을 형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